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반란군에 맞서다 생을 마감한 고 김오랑 중령. 최근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군부의 군사 반란 44년째인 어제 고 김오랑 중령의 고향인 김해에서는 그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홀로 맞섰던 젊은 군인.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혜인이 연기한 역할입니다.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해 출신 고 김오랑 중령의 이야기입니다. 12.12 군사반란 44년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 좁은 길에 세워진 작은 흉상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해 출신 참군인 고 김오랑 중령을 기리는 작은 추모제입니다.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화에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나서 뒤에는 몇 카드 놓친 장면도 있어요. 그를 기리는 작은 흉상이 세워진 건 2014년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이곳에 김오랑 중령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그는 소령이었지만 사후 10년 만인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습니다. 2013년에는 국회에서 그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안이 발의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고 김오랑 중령에게는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이 추서됐지만 추모비 건립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의 죽음은 지난해야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해마다 열리던 추모 행사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오랑에 대한 인식이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살다 간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되지 않을까. 고 김오랑 중령 기념사업회 측은 그의 군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어제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총선 경쟁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남 도민들의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먼저 손원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120일을 앞두고 시작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 신청.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출사표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배부 등을 통한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어떨까? 유권자들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민생 정치에 대한 요구,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거기 데려와서 고개 토하리고 표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국회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극한의 대결 정치, 정치 불신을 씻어줄 선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이 새로운 게 좀 나오시면 이제 쉽게 해서 뭐 한 50대 좀 바뀌시면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아직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남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금과 같은 16석이 유력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보수 강세로 분류됐던 경남에서도 국정운영에 힘을 싣자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정권 심판론, 양당 구도를 깨뜨리자는 정치개혁론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신당 창당과 비례대표제 개편 등이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당파층이라든지 중도층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1일, 22일이 되면 지역구별 선거 출마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사전투표는 내년 4월 5일부터 이틀 동안, 본투표와 개표는 4월 10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최대 관심사는 경남 여야가 어떤 성적을 받을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압승을 장담하고 있지만 지지율 정체가 고민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석이 목표지만 반등의 계기가 없어 여야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천연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16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석, 더불어민주당은 3석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남 정치 1번지 창원 성산을 진보 진영으로부터 탈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경남 16석을 모두 석권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정체 상태인 점이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3석 중 5석을 새 인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는 공천이 이번에도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젊은 층과 여성에게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발탁할 수 있는 또 지역민의 예망을 받들을 수 있는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양산을과 김해갑, 김해을 3석에 더해 양산갑, 거제, 창원 성산 등 전략 지역에서 최소 5석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경남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수차례 찬성을 표명했다고 해명하며 민생 살리기로 경남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질은 여야가 협치가 안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 마침 야당인 민주당이 안 돼서 안 된 것처럼 계속 정치의 공세를 내서 그 점 좀 안타깝고요. 또 거대 양당의 틈 사이에서 경남의 진보 진영이 국회 진출에 새 발판을 만들지도 내년 총선의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좋지 못한데요.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신다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2도를 보이는 등 예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창원과 창녕이 14도, 의령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4도, 밀양이 15도로 예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합천이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5도, 거창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2+2 협의체에서 국민의힘은 신속처리 10개 법안 가운데 세 번째 안건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협의체는 어제 회동에서 여야가 법안에 상세한 설명을 했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 뒤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가 어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선 회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고 신규 회원 가입식이 진행됐습니다. 경남에서는 2010년 아너소사이어티 1호 회원이 탄생한 이후 올해까지 154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어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경상남도에 기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8천여 가구에 이불 등 난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 10호 나눔 명문기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29회 경남무역인상 시상식과 60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이 어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범한 메카텍과 신신사, KDA와 금화 하이드파워 등 6개 기업과 개인 18명이 경남 무역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현대로템과 DN 오토모티브 등 98개 기업과 개인 47명이 무역의 날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로 거론되는 김해시가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분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동부가 물류 플랫폼 관련 학술 회의에서 인제대 권익현 교수는 기존 김해 지역 제조업과 새로 조성할 물류 거점 사이 연계가 필요하다며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결대 이범현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김해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열린 창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참여 기업들이 매출 994억 원, 수출 계약 720억 원, 특허 인증 63건을 달성하는 성과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